에드가 라이트 감독 주연 배우 안셀 엘고트네 한 영화 베이비 드라이버의 에드가 라이트 감독 작과 배우 안셀 엘고트 소니 픽처스 제공 서울연합 뉴스 김희선 기자 내달 14일 국내 개봉하는 베이비 드라이버는 음악과 액션의 절묘한 조화를 보여주는 영화다. 숨막히는 자동차 추격 장면과 총격전 속에 펼쳐지는 모든 액션은 배경음악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리드미컬하게 흘러간다. 영화 홍보를 위해 내한한 에드가 라이트 감독은 25일 삼성동 메가박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든 장면이 음악에 기반을 두고 모든 액션이 음악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영화라며 음악과 액션 두 가지에 대한 열정을 하나의 영화에 담아냈다고 말했다. 베이비 드라이버는 탁월한 운전 실력을 지닌 범죄 조직의 운전사 베이비가 식당 종업원 데보라를 만나면서 범죄의 세계를 떠나 새로운 인생으로의 탈출을 꿈꾸지만 자신의 위지와 상관없이 무장 강도들과 함께 위험한 마지막 한탕에 가담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는다. 등장인물들의 모든 움직임과 카메라의 움직임, 조명의 움직임, 총소리와 자동차가 충돌하는 소리 등 영화 속의 모든 시청각적 요소들은 배경음악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한편의 뮤직비디오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든다.